고양시가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환경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본격적인 스마트 시티 조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5G 이동통신에 대해 기술 개발 현황을 살피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5G 이동통신의 주요 기술 시연 행사도 열렸습니다. 코리아 세일페스타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K-뷰티와 패션 등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마트시티는 사물 인터넷과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양시가 나서 이 스마트시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를 하자마자 경고음이 울리고 단속요원에게 불법 주차를 알리는 문자가 전송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된 감지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불법 주정차 유무를 판단하고 운전자에게 경고방송과 함께 주변 주차장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대기환경 데이터를 앱으로 제공하는 또 다른 서비스는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 상태는 물론 소음과 온도, 습도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바뀔 고양 스마트 도시의 미래 모습입니다. 고양시는 스마트 도시 환경 서비스와 우리 동네 쾌적지수 서비스, 안심주차 서비스 등 3개 분야에서 스마트 도시 추진을 위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분수와 맑은 공원, 생태환경 서비스 등 기초환경 정보를 각종 측정 장비로 수집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스마트 도시 환경 서비스 시스템도 이미 구축했습니다. 고양 스마트 시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을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운 신도시 개념을 전맥시켜서 고양 청년 스마트타운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고요. 고양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비롯한 10개 기관과 함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은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서밋 아시아가 개최된 가운데 진행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 기업, 개인, 단체가 함께 모여서 미래의 여러 가지 통일한국의 테크노밸리와 같은 사업들을 스마트 시티적인 개념으로 추진해가지고 비단 고양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스마트 시티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IoT 산업 육성과 스마트 시티 선점을 위해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양 스마트 시티를 앞세워 바뀔 한국형 스마트 도시의 미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 뉴스 김지원입니다. 이동통신 역사는 현재 LTE라 불리는 4G까지 왔습니다. 이제 LTE보다 100배가 빠른 5G를 사용할 날도 머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는 5G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래부에서 주최한 5G 관련 기술 오픈톡 릴레이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고화질의 유튜브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됩니다. 5세대 이동통신인 5G를 통해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파 대역으로 기존보다 4배 높은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영상 구현이 가능해진 겁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5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느냐, 그러면 두 번째는 반응 속도를 빨리 해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빨리 해줄 수 있느냐, 가능하면 많은 디바이스, 많은 단말들을 동시에 붙일 수 있는, 네트워크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G는 데이터 지연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4G 데이터가 적용된 추는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반면 5G 데이터가 전송된 추는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바로 설 수 있는 건 5G 통신이 데이터 지연 시간을 1000분의 2초까지 줄여 빠르게 명령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지연 기술은 실시간에 가깝게 사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어
여러 분야에 혁신을 가져다 줄 전망입니다. 초저지연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또는 의료라든지 또는 무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큰 발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G 이동통신을 주제로 미래성장동력 오픈톡 릴레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산학연 전문가들은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현재의 개발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5G 이동통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세계 시장에서 관련 기술을 주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5G 관련된 분야는 지식정보 사회에 있어서 인프라 기술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점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ICT 분야에서의 세계 선두국가로 계속 유지하는 큰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통신혁명이 될 5G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시범 서비스한 후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범국가적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페스타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축하 마당이 열렸습니다. K패션과 뷰티 등 6개 테마를 주제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엔조이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진행됐는데요. 김지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페스타에 막이 올랐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엔조이 코리아 세일페스타라는 이름으로 개막 축제 마당이 열렸습니다. K브랜드와 패션, 뷰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6가지 주제의 콘텐츠들이 한자리에 소개됐습니다. We wondered what this is. So we came here and we are very happy because it's very interesting and it's really for people, which I appreciate. So we like it here very much.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은 K뷰티관. 최근 홈쇼핑에서 화제인 팩부터 붙이는 젤네일, 각종 천연 화장품까지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던 K뷰티 제품들이 전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 화장품 랭킹 애플리케이션 업체도 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검증된 우리나라 강소 화장품 27개 브랜드 150개 제품들을 현장에서 홍보했습니다. 야외 전시장에는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도 마련됐습니다. 포켓몬고를 벤치마킹한 증강현실 게임 이벤트부터 헤어스타일링 클래스 등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물품도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체험 행사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게임도 하고 이런 스타일링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우리나라의 내수 활성화를 이끄는 것은 물론 우수한 우리 K-콘텐츠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대국민 홍보회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 채널A 뉴스와이드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 인터넷 연중기획 특집 4차 산업혁명 이끄는 IoT를 준비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2015년부터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IoT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주 뉴스와이드에서는 최근 커지고 있는 스마트 웨어러블 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웨어를 소개합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운동복이지만 가슴 부분에 센서 밴드가 달려 있습니다. 부착된 센서는 사용자의 심박수와 운동량 등을 측정해 알려줍니다. 옷을 입고 스마트웨어와 연결된 앱을 작동시키면 실시간으로 체온과 움직임 등 다양한 건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웨어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생체 데이터는 물론 질병의 예측, 실시간 컨디션에 따른 이상신호 파악도 가능해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박수를 측정해서 누적하고 그 이상징후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알려주는 기능이라든지 실시간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만약에 심장이 급격하게 박동수가 많아졌거나 적어졌을 때 그 병원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웨어 건강관리 서비스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 사업을 통해 추진됐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모바일 앱 개발을 주도한 판교의 한 IT 업체를 중심으로 4개 회사의 기술이 모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2월까지 그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기업으로는 핸디소프트, 좋은 사람들, 서울 ND의원, 엘센이라는 4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스마트웨어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온과 맥박은 우리 몸의 호르몬과 혈액순환 상태, 심장 기능 등 일상적인 건강 수준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생체 정보입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모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준적인 기준치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만성적인 어떤 질환 관리들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건강 상태인데 기본적인 건강 상태에서 컨디션 지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더 나빠지지 않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알람을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웨어러블 헬스케어는 IoT 사업 중에서도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입고 있기만 해도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웨어러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한 150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역시 전년 대비 2.1% 증가한 44억 9천만 달러로 3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데에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분석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재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활력제고법 전국 네트워크를 발족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담당자 5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요건 해당 여부 문의와 사업재편 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시행합니다. 또 찾아가는 1대1 사업재편 상담회를 개최해 사업재편 추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과 마케팅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4개 뿌리 산업특화단지가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구 성서와 밀양 용전, 광양 익신과 안산 경인도금 4곳을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개 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모두 59개사며 앞으로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통해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4개가 추가됨에 따라 전국 뿌리산업특화단지는 21개로 확대됐으며 입주 기업도 851개사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2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0%대를 벗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3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2% 상승했습니다. 폭염에 출하량이 줄어든 농축수산물 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며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밥상 물가를 가늠할 신선식품지수도 지난 2011년 2월 이후 6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20.5%가 올랐습니다. 올해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은 65.7%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데에는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2분기 20대 생산 가능 인구는 642만 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산업계의 새로운 소식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식인데요. 산업부가 한중 FTA 관련 정보 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면서요? 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는데요. 지난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한중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이 사이트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좀 기대됩니까? 네, 그동안 우리 기업은 중국의 표준과 인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창구가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포털 사이트는 중국 표준의 상세한 내용을 분석해 산업별 품목별로 제공하고 중국의 신규 규제와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 사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게 됐고요. 특히 포털 사이트에 중국 수출 무역기술장벽 애로 신청 온라인 메뉴가 구축돼 있어 누구나 신청을 통해서 직접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사이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시험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운영하며 중국의 표준과 인증에 관한 전문적 분석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표준과 인증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시험원과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직접 해결 방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이 사이트를 통해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은 물론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애로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무역기술장벽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전문가를 통한 현장 애로 지원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소기업청 소식인데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주관대학을 모집한다는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가 주말이나 야간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신규 주관대학 세 곳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어떤 걸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체와 근로자, 대학이 등록금 지원과 맞춤형 교육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용적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중소기업청은 박사 3개와 석사 12개, 학사 17개, 전문학사 12개 과정 등 총 44개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집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충북 지역으로 한정해 화장품 관련 학과 1개, 전국 단위로 2개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화장품 관련 학과는 소비자 수출 활성화 대책에 따라 규제 프리존 지역 전략 사업으로 화장품을 선정하는 등 화장품 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는 충북 지역에 석사 과정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2개 학과는 지역 구분 없이 유망 서비스 분야와 유망 수출 소비 제품목, ICT 융복합 분야 중 교육 수요가 많고 해당 지역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학사와 학사, 석사 과정 중 한 과정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운영을 주관한 대학은 어떤 지원 또 어떤 우대를 받게 되나요? 네, 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등록금의 65%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요. 학기당 3,500만 원 수준의 학과 운영비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과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이 신청 대상자인데요. 다만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구조평가에 따라 2017년도 정부 지정 지원 가능 대학에 포함된 대학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21일까지 가능하고요. 관할 중소기업청의 현장 실사와 민간 전문가들의 대면 평가를 거쳐 11월 11일 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 3곳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네, 요즘 프로스포츠 부정행위가 간간이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선안을 좀 내놨다면서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문체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정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7월부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를 진행해 왔는데요. 프로스포츠 8개 단체와 함께 사무총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프로스포츠 단체별 실행 방안을 보완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개선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이번 개선안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프로스포츠 단체와 구단의 책임 강화와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 윤리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특별 상벌위원회도 만들어진다고요? 네,
프로스포츠 단체는 부정행위가 스포츠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 동의하고 구단과 단체, 개인이 함께 책임질 것을 합의했는데요. 이에 독립적인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해 단체와 구단, 개인을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상벌위원회는 단체와 구단의 관리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과 모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을 최종적으로 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요.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기금으로 통합 관리될 예정입니다. 네, 프로스포츠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적발도 더욱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문체부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과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행위의 근본 원인인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신속하게 척결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개별 신고센터를 통합하고요.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 공익적 내부 고발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함께 스포츠 윤리 교육도 더욱 확대된다고요? 네, 기존의 부정방지 교육이 실효성 있는 스포츠 윤리 교육으로 재개편되는데요.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을 비롯해 유소년과 학부모, 지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윤리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각 단체의 규약 내에 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해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네, 문체부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도 김지원 기자와 함께 다양한 정보 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단신 전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5일 대규모 태양광 국가실증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 대규모 태양광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로 구현함과 동시에 태양광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연휴 동안 매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보다 15.7%, 대형마트는 10.4% 증가했습니다. 면세점은 업체수 변동으로 비교가 어렵지만 지난해 1,379억 원에서 올해 1,685억 원으로 매출이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국어원이 협조한 제1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 결과 떡과 떡국, 떡볶이를 대표하는 떡진이가 아름다운 상표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268건이 응모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네티즌 투표를 거쳐 최종 7개가 우수 우리말 상표로 확정됐습니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과 유통, 통신 분야에 수요가 있는 창업 벤처 기업을 2차에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한국남동발전 등 총 6개 출연 기업이 84억 6천만 원 규모의 9개 프로그램을 통해 176개 창업 벤처 기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일본 도쿄공업대의 오스미 요시노리 명예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돈 11억 원 정도의 노벨상 상금은 젊은 학자들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초과학을 대하는 인식, 연구자들의 마음가짐,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채널A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